안녕하십니까. 증사 그림 교실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묘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묘화를 그리실 적에는 줄기 위치를 잘 정해서 가지고 모양을 잘 잡으십시오. 묘화의 고목 모양이 멋이 있어야 나는 보기가 좋습니다. 묘화를 그리실 적에는 지나치게 속도를 내지 말고 스며들어가는 비벽을 잘 보시면서 그지요.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먹고 크면은 고목이 썩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뚫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붓질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자라도 보기 싫으니까 붓 운필 하실 적에 어느 정도 눕혀서 하면은 넓게 이 모양이 나오고 좋고 적게 되면은 좋고 하니까 그 위치를 붓 사용을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먹으로 한번 요리에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니까 요거는 고목이 썩어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요. 그다음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도 적당히 요 부분에 살짝 요렇게 해주니까 또 그런 느낌이 나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가지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가지는 내가 보시는 거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그 위치를 따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지를 그리면서 붓의 광급 조절을 잘 하십시오. 광급 조절이라는 것은 속도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보시고 속도가 지나치게 나도 못 났으니까 봐가면서 속도가 천천히 가게 되면은 물이 많이 번지고 조금 속도를 내게 되면은 이 그림 자체가 갈피도 적당히 생겨주고 모양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가지를 붙일 적에 계집 엿자식으로 구성을 한다 하니까 잘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했지요? 계집 엿자라는 것은 입체감이 나라고 앞뒤가 있어 보이게끔 해주기 위해서 계집 엿자 구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 놓고 난 뒤에 마르기 전에 이큰 고목에 정점이나 태점을 적당히 띄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점이 많아도 보기 싫으니까 잘 보시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가지를 내가 내고 싶은데 한번 내 보십시오. 매화는 새순이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 새순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요. 자, 요래 놓고 난 뒤에 이제는 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매화꽃은 지나치게 많아도 이게 매화는 격이 없다 하니까 적당히 보시고 요렇게 비워져 있고 가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요런 부분에 꽃을
많이 다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라기보다 좀 소복한 느낌을 주면 좋겠지요. 매화는 벚꽃처럼 수북하게 막 그냥 화려하게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꽃이 좀 있어도 단아해 보이는 느낌으로. 앞면과 뒷면을 적당히 섞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실찌개 꼭 요것이 앞면이다 뒷면이다 생각 안 하셔도 수술 하실찌개 적당히 계산하시면은 또 그게 잘될 겁니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타지 마이씨. 자, 이러니까 꽃이 제가 원하는 만큼 달렸다고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수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수술은 먹으러서 해도 되고 약간 노란 어떤 그런 물감을 묻혀서 해도 되는데 먹으러 하시면은 더 보기가 깔끔하게 좋습니다. 수술하실찌개 이제 꽃의 어떤 방향 같은 거를 요런 거는 줄기가 겉에 나와 있어 보이니까 꽃받침을 요래 찍으면 뒷면이 되겠지요. 요런 거는 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그리니까 약간 위쪽을 봐지는 것 같고, 그죠? 줄기가 강하게 올라온 데는 뒷면을 그리십시오. 뒷면을 그리실 적에는 꽃받침을 끝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수술도 꽃틈 사이에 약간 이렇게 나오게끔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러니까 꽃이 다 달렸지요. 달렸으면은 먹으로서 적당한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소밀 관계가 적당히 찾아졌지요. 이러니까 묘화 작품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매화 가지의 새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